니콘 D5500의 AF 성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5500의 AF 모듈은 멀티캠 4800DX 모듈로서 총 39개의 AF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부 9개에 대해서는 크로스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기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위상차 AF를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의 수를 39개 또는 11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AFC에서의 릴리즈나 초점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급기임에도 불구하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종입니다. 일단 탑재된 엔진은 번들 킷으로 많이 판매될 AFS 리콜 1855F3.5.6G2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근거리와 약 3m에 가까운 중간거리를 반복하는 그런 속도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점을 촬영하는 데에는 위상차를 사용하는 DSLR만큼 굉장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요.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미러스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의 아주 쾌적한 AF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후에도 AF 모드는 자동 AF인 AFA와 싱글인 AFS, 연속인 AFC, MFB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AFC 같은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싱글 포인트, 다이내믹 9포인트, 21포인트, 39포인트, 3D 트래킹 모드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상급 기종들에 포함됐던 그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추적할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뷰에서의 AF는 이런 특징과 다르게 약간 아쉬움을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지점을 다시 검출을 할 때에도 약간 느려지는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급형 DSLR로서 상당히 준수한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